오늘 오를 황매산 기적길은 모산제 주차장에서 돛대바위에 오르고 무지개터를 지나 모산제에 오른 후 순결바위 북사당을 거쳐 영암사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총거리는 4.4km이고 소요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이렇게 탐스럽나? 모산제는 경상남도 합천군 황매산 국립공원에 자리 잡고 있고 합천 8경 가운데 제8경에 속합니다. 높이는 767m입니다. 아, 시원하다. 목욕만 해도. 황매산 기적길은 합천에서 에너지가 크게 넘치는 모산제를 오르는 길로 하늘 높이 솟아있는 암봉을 오르는데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차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한 포인 그림이다, 그림. 와. 이쪽에는 더 멋지네. 와, 멋져. 힐링이 된다. 와, 진짜 좋다. 오늘따라 왜 색깔이 더 초록인 것 같지? 올라가기 싫어. 여기 앉아 있을래 그냥. 아, 너무 좋아.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보이는 모산제는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합니다. 각양각색의 형태를 한 바위하며 그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소나무의 모습이 화폭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여기도 초록초록이네. 근데 나는 이거 암벽 타는 사람이 더 재밌는 것 같아. 나한테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경사가 장난 아닌데. 야, 멀리서 볼 때는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돛대처럼 생겼네. 아, 이게 돛대바위구나. 우와. 안배기 끝내주네, 끝내줘. 무지개터는 한국 제일의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홍수 지리설에 의하면 무지개터 앞에 용마바위가 있어 비룡 승천하는 지형으로 이로부터 이곳에 묘를 쓰면 천자가 태어나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에 온나라가 가뭄으로 흉작이 든다하여 명당 자리일지라도 누구도 묘를 쓰지 못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멋진 모산대 도착입니다. 와. 모산제는 작골듬이라고도 부르고 신령스러운 바위산이란 뜻의 영암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산이나 봉이 아닌 높은 산의 고개라는 뜻의 제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와. 멋지다. 야! 좋아. 와. 야, 모산대 이렇게 멋진지 몰랐네. 야. 우후! 와! 와! 진짜 멋지다. 약간 각도만 바꿔도. 조금만 각도를 바꿔도 진짜 멋지다. 와. 와. 멋져, 멋져, 멋져. 와, 좋아, 좋아, 좋아. 아.
득도바위는 칼로 바위를 자른 듯하며 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바위틈 끝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야! 여기가 순결바위입니다. 순결바위는 남녀 순결을 시험할 수 있다는 곳으로 이 바위는 평소 사생활이 순결치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으며 만약 들어간다 해도 바위가 우물어들어 나올 수 없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사단은 태조 이성계의 등극을 위하여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던 곳입니다. 지금도 음력 3월 3일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제를 올리고 나라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